한일보 창간을 이끌어 내걸고 지역 언론으로서 대장정 내에도 기사가 2002년 2005년 2000만 재성을 보는 눈을 가진 기자들의 2001년 세우는데 긴 글자로 갖고 있고 2008년 우선 신문을 발행하고 지금 인도 부분을 보완해주고 기자로서는 이제 사람들에게 얼마 책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생각했던 거는 그냥 좀 힘들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좀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이 열수구 성도지역 학부모 200여 명을 초청해 교육정책 열린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는 급변하는 교육시장 속에서 어떤 교육을 해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였습니다. 김예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9년 6월 23일 일요일 오전 외풀이 해안도로를 따라 제19회 강화 해변 마라톤 대회가 개최됩니다. 하프코스와 10km, 5km 걷기 대회 코스가 달림이 여러분들을 기다립니다. 6월 23일 일요일 유서 깊은 역사와 청정 환경의 강화군에서 함께 달려보시죠.